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전무후무하게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금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마무리되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각 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또 장로들 모두가 협력해서 이 성전의 이 언약궤를 마무리하는, 옮기는 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셨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전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이 좀 깁니다. 열왕기상 8장이 길지만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0절 지성소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언약궤와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민 후에는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에 그곳에 임재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호와가 임재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온 산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경을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가득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모든 정성과 믿음과 생명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납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야말로 헛수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성소에 친히 오늘 본문은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 정상에 구름이 빽빽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산을 올라가 보니까 3200m의 정상에 시내산은 봉우리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높은 봉우리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오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영원히 계를 쳤습니다 라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전에 계실 처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향하여 영원히 영원히 성축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로몬의 이 자세는 시작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고 행위입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을 많이 드렸는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자기가 셀 수 없는 번제와 기록할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번제와 솔로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8장 62절에 보니까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전무후무한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소가 2만 2천, 양이 14만 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상 8장 11절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믿음으로 드리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가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의 번제를 삼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 성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라고 출애굽기 3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라고 성막 위에 출애굽기 40장 광야에서 임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09를 타고 276을 타고 476으로 해서 어포다비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새벽 2시 40분경에 어포다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마켓스트리스 타고 다운타운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굿 뉴스입니다. 바로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굿 뉴스보다도 더 큰 뉴스는 이 땅 위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길거리에서 전파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촬영하고 카톡으로 남길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길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값진 생명 부활이여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중심은 지성소 안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